자, 기억은 맞았고요, 그죠? 그림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고, 알파는 아직 모릅니다. 잠깐만. 이거 먼저. 좀만 기다려줘. 응? 선생님 거다 가져. 이것도 있어. 너 좋아하는 펜. 자, 그리고 GX는 생각해보자. X제곱 뭐 더하기 AX 더하기 B 뭐 이런 꼴이었을 거 아니야? 그쵸? 최우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자, G'은 EX 플러스 A였을 거야, 그지? 근데 G'0이 몇이래? 너 죽는 거죠? 그러니까 G'... 그럼 얘도 죽네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G'은 다시 한번 써보면 뭐였어? EX였어, 그지? G'2가 4니? 맞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근데 이 문제를, 이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려야 돼. 니네 계속 막힌다고.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너희는, 그러니까 알고 이제 해결하는데, 니네 스스로 풀 때, 시험에서 풀때안 된다고. 뭐였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라지 F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기 위해서, 양변 미분했더니, 스몰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었어. 그치. 걔 부호를 체크를 했고요. 맞니? 그건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 맞지? 여기까지 맞아?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근데 직접 어떤 특정 값을 물을 때는 좀 고민이 됐다고. 그치.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건 기억해요. 그래서 직접 뭘 구해야겠다. 식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맞아?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보고 F 프라임도 구하고 G 프라임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2를 물어? 값을 직접 계산을 해야 돼? 맞니? 그러면 뭐 해야겠구나. 빨리 저식 자체를 구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꼭.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 라지 F2가 0이면 잠깐만. 그럼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 3x 제곱 빼기 8x야, 그지? 이건 동의하시죠? 이게 라지 F 프라임이야. 그럼 생각해봐. 라지 F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관한 얘기야. 라지 F에 관한 정보를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라지 F에 관한 정보를 모르니까. 맞니? 그러면 3x, 이제 미분했더니 3x 제곱이야. 그치, 원래 x3승이었어, 그지? 미분했을 때 8x였어. 그치? 플러스 무언가 있었겠죠. 왜? 상수는 미분하면 죽을 테니까. 별이라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라지 F2가 8 빼기 16 더하기 별인데 그게 0이었다는 건 별은 몇이었군요? 8이었군요. 그래서 라지 FX가 몇이었군요? X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인데 모든 실근의 곱 3차니까 근과계수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를 떠올리면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죠? 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교재를 풀고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때 쉬운 문제가 이렇게 툭툭툭 갈 텐데 조금이라도 생각할 게 있을 때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풀이를, 그러니까 해설을 보거나 풀이를 듣거나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라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니네 스스로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니? 그리고 이번에 나도 느꼈지만, 외워서 무언가, 여기서는 뭐, 여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 외워서, 이 풀이는 외워서, 이게 절대 안될 거야, 이제. 그잖아. 이 기말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가죠. 원래 1품은 나는 여기까지였으니. 뭐 1품 그 내가 앞에 안 풀어준 것도 질문하면 질문해도 되고, 뭐든 빨리 질문하세요. 블랙라벨 할까? 1품 할까? 뭐 할까? 블랙라벨, 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몇 쪽에 12번이지? 40쪽에 12번, 13번? 자, 가보죠. 나영 먼저 얘기 좀 해줘.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막혔는지. 그래서 파워풀이 나와서 이게 못하게 써가지고. 아까 그 그래프도? 아니요, 그거는 이랬는데 이렇게 극대값을 받기 위한 그럼 다시. 파워풀이 다시. 아까 우리 4차 함수 그렸죠? 자. 극대 안 생깁니다. 극대 안 생겨요, 그죠? 극대가 생기는 건 유일해요. 그죠? 맞아? 즉, 이때가 3번의 상황이 뭐였어? 프라임의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였어. 즉, 프라임의 극대는 양수고, 프라임의 극소는 음수였을 때 아니야? 그지? 나머지는 또 극대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불맞불이 됐단 얘기잖아. 맞니? 세근을 가졌단 얘기라고. 그치? 프라임이 세근을 가지려면 그러면 프라임의 극대는 양수고 프라임의 극소는 음수다라는 그래프가 그치?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이걸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얘 나는 더 이상 F가 아니라 F'을 갖고 다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4X3승 플러스 12X제곱 더하기 4AX 맞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의 극대와 얘의 극소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얘의 극대와 얘의 극소를 보기 위해서 한번더 미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를 봐야 되니까. 프라임의 극대와 프라임의 극소를 봐야 되잖아. F의 극대 극소가 아니라. 됐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한번더 미분하면 12x제곱 더하기 24x 플러스 4a지. 맞니? 그랬을 때. 아니면 잠깐만.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니네가 오히려 한번더 미분하는 게 힘들면 잘 봐.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근이 어쨌거나 몇 개였다. 세 개였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이 꼭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돼. 맞니? 자, 그러면 얘가 x로 묶이잖아. 4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4a 맞지? 0은 하나 뜨잖아. 나머지가 0이 아닌 뭐여야 돼? 부실근이어야 되겠지. 일단은 잠깐만 첫 번째 0을 집어넣으면 근이면 안 돼. 왜? 그럼 중근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4a인데 그건 0이면 안 돼, 그지? A는 일단 0이면 안 됩니다. 한번 더, 두 번째,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식을 또 가져야 되잖아. 맞니? 판별시티 4분의 2로 갈게요. 반의 제곱, 6의 제곱, 36 빼기, 16a가 0보다 크다, 그지? A는 몇 보다? 4분의 9보다 작다, 그지? 맞니? 그리고 0보다, 자, 그러면 봐봐. 두 개를 합칠게. A가 4분의 9보다 작다면, 근데 누구는 아니어야 된대. 0은 아니어야 된대. 0보다 작다 또는 0과 4분의 9. 답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떠듬떠듬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하는 게 이쪽의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걸 보려 하면 프라임이, 그러니까 부호가 어떤지. 그치? 프라임의 부호는 어떻고,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 건지를 계속 추론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려면 또막 움직여 보기도 해야 되고. 알겠니? 오케이? 자, 13번.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대. 3차야. 3차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는 건 프라임이
근이 두 개여야 돼. 그치? 맞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근데 마이와 삼 사이에서 극대극소로 문을 가진다는 건 이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판때기가 맞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들어갈 거니까. 그럼 F 프라임이. 근데 왜안 됐죠? 제가? 아까 모른다는 게 어디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했어? 아, 그러니까 계산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식이 너랑 나랑 해서 차이가 뭐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어?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 T 4분의 D로 갈게요. 반의 제곱 36 빼기 3의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12보다 작습니다, 그죠? 두 번째 대칭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면 X는 2인데 그건 마이와 3, 4이니까 OK인 거죠. 세 번째, 기준점. F'2는 마이너스 2는 그죠? 양수죠? 12 더하기 24 더하기 A가 양수야. 즉, A는 마이너스 36보다 커, 그죠? 맞니? 맞습니까? 한번 더. 여기가 잘못했어? F'에 F X라고 F'에다 넣어줘. 3 집어넣으면 27 빼기 36 더하기 A인데 이것도 양수여야 돼. A는 몇보다도 커? 9보다도 커. 그럼 공통범위 A는 9부터 12인 것 같죠? 21 되는 것 같아요. 될까? 오케이. 또. 15번. 15번. 아, 잠깐만. 뭐 하나만 뽑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안해. 자, 15번. 미안합니다. 교육청 기출이네요. 최우창 인수가 1인 4차 함수 fx 절대값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g1과 g'1은 같습니다. 중군. 자. 잘 들어. 마일과 0과 1에서 극소를 갖는데요. 잠깐만, 극소야. 근데 미분 가능해. 돼요? 될까?
그러니까 지금 볼게. GX가 FX가 그러니까 이랬다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이 이랬다면 여기 X는 1에서 됐니? 돼요? 극소를 가지니까 얘가 0이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치? 그럼 무리는 몰라도 이랬단 얘기야, 그치? 맞아? X는 1이라는 점에서 G의 그래프는 저랬단 얘기야, 그치? 그럼 F는 원래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원래 저렇게 있었거나 아니면 원래 F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는 이 그림이 맞잖아. 근데 G는 F를 절대값 씌운 거라며. 아랫부분은 뒤집어질 거 아니야. 접어 올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원래 양수여서 뒤집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고, 아니면 원래 음수여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맞니?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F1도 0이었을 거고 F'1도 0이었어야 될 거야. 그건 동의하시죠? 오케이? 됐어? 그 말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맞죠? 됐어?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F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림을 이제 다 놔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지? 혹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총 6종류의 그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했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그림이라면 초여초여에서 1인 4차 함수니까 이렇게 F1도 0이고 F'1도 0이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 그지? 위그자접 해봤자 원래 이 새끼야. 그럼 극소값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탈락이야. 맞지? 오케이? 한번 더. 이 그림은 아니었을 거야, 그지? 맞죠? 똑같은 얘기잖아, 위랑. 그 다음에 이 그림이었으면 여기였으면 봐. 이렇게 생기게 되죠, G는. 자, 그러면 이제 극소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죠. 근데 여기가 1이어야 돼, 그지? 말고 0이었고, 오케이, 이 그림 괜찮아요. 이 그림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또이 그림이었으면 이렇게 생겼죠. 하나, 둘, 셋인데 여기가 1이지. 근데 나머지 극소는 왼쪽이어야 되잖아. 얘는 또안 된다는 거죠.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아니야. 그지? 돼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였으면. 뒤집어봤자 두 개밖에 없지. 안 돼. 만약에 이거였으면 얘가 1이어야 되는데, 그지? 오른쪽에 극소가 생겨. 안 돼. 그지? 맞아? 자, 이거면 당연히 안 되고. 그죠? 이거면 오른쪽에 두 개가 생겨서 안 돼요, 그죠? 여기도 오른쪽에 하나가 더 생겨서 안 됩니다, 그죠? 그치? 맞니? 자, 얘 하나라서 안 돼요, 그죠? 얘는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그러면 하나, 두 개밖에 안 생겨서 안 돼요, 그죠? 여기도.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하나, 두 개밖에 안 생겨서 안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뭐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야 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나서 아 그래서 누구였구나.
F가 다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일이구나. 라고 떠올리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다시. 다시. 잘 봐. 근을 줬지. 그럼 식을 세우는 거야. 준근이라면. 맞잖아. 맞니? 그리고 x, 그리고 x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걸 뒤집은 게 뭔데? g인데, 그지? 맞니? g2를 물으니까 그냥 f에다 넣은 거랑 똑같겠지. 얘는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 2는. 맞아. 그러니까 1의 제곱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답되는 거죠. 오케이. 자, 궁극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프 추론입니다. 여긴 싹 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프, 아까 그걸 했던 건 띄워놔야 돼,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상황들을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또 질문. 20. 20. 20, 응? 20. 20, 20, 20. 그걸 다 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냥 20번만 해도 돼. 21번은 안 건드려도 돼. 20번은 21번. 왜안 건드리면 그냥 질문하려고 그래? 아니, 아니. 그럼 20을 한번 하면 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볼 거야, 계속? 아, 근데 어? 졸라 실망시킬 거야, 너 지금? 자,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에 접하고 극소값이 마사래. 이거 PQ를 구해달래. 일단 잠깐만. 일단은 x로 묶어서 얘가 근이라는 건 됐잖아, 당연히. 0이 근인 건 맞잖아. 그쵸. 됐어요? 그다음에 말고 다른 점에서 접한다는 게 중근을 가졌다는 거지. 맞아? 저기 x d는 식이 둥근이란 거 알아? 그치.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d는 0을 썼어요. 그럼 0, 알파 이렇게 그 예. 중근이 예.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0번 따로 써. 이럴 수도 있잖아. 예. 아니? 예. 근데 극소값이 마사라는 건 여기는 극소값이 음수 맞는데 여기는 극소값이 0이니까 이건 탈락 아니냐? 즉, 알파는 음수였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네. 됐어? 잘 봐. 잘 봐. 잘 들어. 여기서 머리 쓴다. 자, 알파라고 안 넣을게. 3알파라 넣을게. 알파 안 넣고 3알파라 넣어. 내 맘이잖아. 뭐라 넣든. 그지? 왜? 2대 1. 여기 알파. 그지? 그럼 F가 X-3알파의 제곱 곱하기 X잖아. 맞니? 근데 F알파가 지금 몇이어야 된대? 마사여야 된다며. 맞잖아.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4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맞지? 이게 마사라고. 알파는 마일이었군요. 끝났죠. F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죠. 풀어헤치면 x3승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9x. 6 더하기 9. 갖고 놀아야 된다니까. 2대 1 겁나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지금 이제 계속 다 쓰일 거라고. 졸라 막 이것도 쓰이고 저것도 막. 근데 그걸 쓰면 졸라 빨라지고 그냥 식으로 조지고 막 그냥 프라임 미분 구하고 막 지랄지랄하면 졸라 오래 걸리고. 좀 지시네. 나좀 칩니다. 특히 여기 잘 쳐요. 스케이프를 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그 잔재주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좋은 파트야, 여기가. 알겠지? 오케이? 오늘 좀 정신없어서 미안해요. 1등급 수학도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를 찍어줄게요. 그리고 잠깐만, 마플 시너지는 다 됐나? 아니요.
마프 시너지가 왜 많이 남았죠? 문제 맞나? 좀 많이 남았어요.